안녕하세요. 호두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기존 배틀넷 인증기에서 배틀넷 모바일 앱으로 변경하는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배틀넷 인증기가 배틀넷 모바일 앱으로 통합이 되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배틀넷 인증기로 더 이상 인증할 수 없습니다. 배틀넷 인증기에서 종료 안내 확인하고 배틀넷 모바일 앱으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배틀넷 인증기 실행합니다. 실행하자마자 배틀넷 인증기를 배틀넷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배틀넷 인증기는 종료된다는 안내문 오픈됩니다. 이제부터는 배틀넷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배틀넷 인증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 클릭합니다. 웹브라우저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어플 선택합니다. 배틀넷 웹페이지에서 인증기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웹페이지 URL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기 클릭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연결 프로그램 창 오픈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항목 선택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배틀넷 어플 페이지 오픈됩니다. 설치 버튼 클릭해서 설치해 주겠습니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열기 클릭해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배틀넷 모바일 앱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틀넷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는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은 기존에 사용하던 배틀넷 인증기에서 배틀넷 모바일 앱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